안녕 위니들,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 위시리스트 쇼핑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쇼핑을 하면서 예쁘다고 생각한 옷들이 진짜 많은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제 위시리스트도 가득가득 담아왔으니까 오늘도 알찬 쇼핑해봅시다. 일단 제가 최근에 진짜 예쁘다고 생각한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브던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 인스타를 팔로우 해놓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진짜 최근에 올라온 옷들이 미쳤어요. 너무 예뻐.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배송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건 일단 이 제품. 제가 최근에 하얀 치마랑 하얀 바지에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 바지가 너무 과하게 뭔가 펑퍼짐하지도 않고 그리고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길이가 너무 짧지도 않아. 핏이 너무 예쁜 바지이고 이게 언뜻 보면 약간 치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화이트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고 다른 옷들이랑 코디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요 화이트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코디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베이지 색상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이거 화이트 색상 구매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베이지 색상도 구매하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진짜 보자마자 헉스러웠던 게 바로 이 링클 티셔츠인데요. 제가 예전에 링클 티셔츠를 사고 싶었는데 안 샀거든요? 근데 요 링클 티셔츠가 너무 예뻐. 제가 지금 입은 것도 약간 링클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일반 그냥 반팔인데 이게 링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밋밋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블랙도 예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 린넨 바지랑 코디를 하면 이 룩도 너무 예뻐서 제가 이것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쁘다 생각한 거 바로 이 알리아 레이스 블라우스인데요. 저는 하얀색 블라우스가 되게 많은데 하얀색 블라우스는 사도 사도 다 예뻐. 그러니까 디자인이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하얀색 블라우스는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의 마음 사로잡은 블라우스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되게 많이 비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께가 엄청 얇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이 촤르르 떨어지는 핏 좀 보세요. 여기 이 선부터 전체적으로 촤르르 흐르는 핏감이 정말 여리여리한 느낌을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리본은 묶어서 연출할 수도 있고 풀러서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여름 하얀 색깔 블라우스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요것도 여름옷 하울에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쁘다고 생각한 게 요 린넨 니트도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름에 타는 걸 싫어해가지고 여름에 린넨 긴팔 니트 이런 거 되게 자주 입어요. 근데 이게 왜 예쁘다 생각했냐면 물론 이 베이직한 컬러감도 너무너무 예쁘긴 한데 제가 빠진 색감이 민트색이거든요. 이거 민트색이 너무 잘 나왔어요. 어때요? 지금 이게 사진이 한 컷밖에 없는데 이 민트 색깔이 진짜 민트에 물 정말 많이 탄, 그러니까 연두 색상, 민트 색상 이렇게 섞여 있는데 거기 물을 진짜 많이 타가지고 정말 뽀얀 컬러라서 봄 라이트인 저한테 진짜 찰떡일 것 같은 컬러더라고요. 하얀 색깔 바지랑 코디를 해도 예쁘고 그리고 청바지나 청치마랑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쁜 게 이런 색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여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연두 짱바구니. 제가 여기서 구매한 옷이 진짜 많아가지고 보여드릴 옷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것도 구매했거든요. 이거 머핀 나시. 제가 유교걸이라서 나시 하나만 입진 않지만 이런 나시 위에 가디건을 레이어드 해주거나 아니면 안에 반팔티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봐봐, 너무 귀엽죠? 이렇게 스트랩 무늬가 들어가가지고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소재더라고요. 다만 이게 부유방까지는 커버를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좀 긴가민가 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워낙 예뻐가지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가디건이랑 입으려고 가디건이랑 세트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가디건이랑 나시랑 같이 입으면 여리여리 그 잡채여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코디입니다. 여기 코디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가장 푹 빠진 쇼핑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매한 제품이 바로 이 캐시 자개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진짜 무난한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두께감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 나시 입고 나서 그 위에 걸쳐주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두께인 것 같더라고요. 핑크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하늘 색감도 진짜 예쁘고요. 이 핑크 색감이 이 봄 라이트인 저에게 진짜 찰떡인 그런 색감이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코디를 보고 어떻게 안 사. 이거 안 사는 법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 제가
이 쇼핑몰에 아주 푹 빠진 계기이기도 한 그런 코디컷이 하나 있는데 여기 딱 쿠키나시 여러분 이것 보세요. 제가 이 쿠키나시랑 가디건이랑 같이 입으려고 가디건을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러블리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빠진 룩이 이런 룩이에요. 이렇게 나시나 아니면 이제 비스티의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청바지 입고 그 위에 가디건을 걸치는 그런 코디에 진짜 요즘 푹 빠졌거든요. 근데 이 코디가 진짜 완벽해요. 제가 상상하는 그런 코디에 딱 완벽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쿠키나시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 색상의 가디건이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까 제가 구매한 핑크 색상 가디건이랑 입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예뻐. 여리여리해 보여가지고 제가 유교거리라 이런 식으로 다닐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약간 슬쩍슬쩍 보이는 그런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곧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 가서 입으려고 사실 구매를 한 건데 그 전까지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또 빠질 수 없다. 프롬 비기닝. 요 프롬 비기닝은 진짜 지그재그에 들어가면은 거의 항상 베스트에 있는 그런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또 최근에 여기서 예쁜 것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원스 레이스 비스티의 원피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스티의 원피스에다가 청바지 입고 그 위에 가디건 입는 룩. 그걸 제가 좋아하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여기에 청바지 입으면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요거는 비스티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얇아요. 비침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단독으로 원피스로 입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에 청바지를 꼭 레이어드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가 단추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일자 원피스가 아니라 단추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풀고 청바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성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원피스. 그래서 저는 이건 단독으로 입을 생각은 없고 단독으로 입는다면 아마 안에 조금 살색 원피스를 더 레이어드를 해야겠죠? 저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이런 거 구매해가지고 편하게 레이어드해서 예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예쁜 게 바로 레이어링 비스티의 원피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런 코디가 제가 딱 좋아하는 코디인데 요거는 아까 그것보다 길이가 좀 더 길어요. 저는 짧은 거는 귀여운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긴 거는 약간 페미닌한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감이 아예 없고 완전 하늘하늘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충분히 잘 입을 수가 있다. 안에 비스티 원피스 입고 가디건 걸치고 이런 식으로 입기가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코디 어떠세요? 저만 요즘에 이런 코디 마음에 드나요? 저 완전 이런 코디에 빠져가지고 미쳐버리겠어. 그 다음 쇼핑몰은 바로 언더비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도 워낙 유명하죠. 근데 언더비는 신기하게 제가 뭔가 가을이랑 겨울에는 안 찾게 되는 것 같은데 봄이랑 여름에는 엄청 찾게 되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여기도 링클 티셔츠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까보다 색감이 좀 더 다양하고 가운데 단추가 있는 게 포인트네요. 요게 나올지 아까 그 제품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더 블라우스 같은 느낌을 원하면 이 제품이 나올 것 같고 그냥 반팔 같은 느낌을 원하면 아까 오브던 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예쁘네요. 목 부분이 훨씬 이렇게 많이 파여있어가지고 목 부분도 답답하지 않아 보이고 아까 그 오브던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이 제품으로 픽. 그리고 또 언더비가 잘하는 게 기본템 같은 거를 엄청 잘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티셔츠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달라붙는 그런 티셔츠를 최근에 찾고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다 펑퍼짐한 티셔츠여가지고 몸에 딱 달라붙는 티셔츠를 찾고 있었는데 와우 여기 뭐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반팔 티셔츠 늘리는 것까지 보여주고 지금 딱 보면은 완전 딱 붙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질도 되게 좋아 보이고 레이어드 하기 너무 좋네요. 제가 딱 원하는 룩이잖아. 이렇게 코디를 하면 어떻게 안 사요. 살 수밖에 없다. 페일 핑크 컬러까지 있네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다. 가격도 뭐 솔직히 이 정도면은 요즘 쇼핑몰에서는 안 비싼 편이니까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요거 이렇게 베스트랑 같이 코디한 이거 너무 예쁘네요. 아이보리 거기다가 일단은 페일 핑크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원하던 반팔 티셔츠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엄청 눈여겨봤던 이 블라우스가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도 구매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리뷰도 1530개나 되고 딱 봐도 너무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블라우스가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구매하기 좋을 만한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디자인의 블라우스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사고 싶어. 그래서 얘도 화이트를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싹 보세요. 이 여기 싹 파여있는 넥라인 그리고 어깨 쪽에 적절한 볼륨감 그리고 아래로 퍼지는 듯한 라인이
너무 귀엽고 러블리한 느낌을 연출해줘가지고 기본템처럼 보이는 블라우스이지만 너무너무 예쁜 블라우스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면 진짜 베스트겠죠? 네, 여러분 쇼핑몰은 여기까지 보고 제가 최근에 뭐 29cm나 W 컨셉 무신사 보는 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29cm에 들어가서 볼 건데 제가 추천드릴 제품이 바로 이 토마스모어의 페이퍼 셔츠예요. 이 제품이 지금 그냥 1등이에요. 1등. 상위 1등인데 제 친구가 이거를 하나 샀는데 너무 좋다고. 자기 여태까지 입었던 셔츠 중에서 이것만큼 좋은 걸 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 색깔을 하나 사더니 민트색도 하나 사고요. 그리고 핑크색도 하나 사고 그리고 찐 파란색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저도 입어봤는데 제가 딱 원하는 셔츠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목 부분이 이렇게 답답하게 올라오지 않고 내려와 있어가지고 목도 길어 보이고요. 그리고 두께가 엄청 얇아가지고 여름에 살 타지 않게 입기 좋은 아우터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봄에 하나를 단독으로 입기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구김이 좀 많이 가는 소재이긴 한데 구김이 가도 그 구김이 간 게 좀 이상해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원래 되게 내추럴한 느낌?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이즈가 X스몰까지 있는데 저처럼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X스몰을 입어도 좀 오버핏으로 들어맞을 거고요. 키가 160이 넘어가시고 평소 5호 사이즈 이상을 입으시는 분들은 S사이즈부터 입으시면은 되게 오버핏으로 예쁘게 들어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제가 집에 하늘색깔 셔츠가 진짜 진짜 많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 몰아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는 사야 돼.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가격대에는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 셔츠 입어보고 막 거울 보면서 와 훈녀핏 미쳤다 막 이랬다니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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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녀 셔츠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29cm에서 요즘 자주 보고 있는 게 액세서리 코너인데 제가 원래 액세서리에 관심이 진짜 없어요. 지금 보시면 목걸이도 하나도 없고 반지나 뭐 시계나 팔찌 이런 거 진짜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요 빈티지 헐리우드 목걸이가 수지님이 착용하셔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근데 딱 한번 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맨투맨이랑 입어도 잘 어울리고 진주 목걸이면은 조금 튄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주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가지고 튀지도 않고 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맨 처음에 이 목걸이를 봤는데 이 빈티지 헐리우드의 브랜드 제품들이 다 제 스타일이더라고. 이런 제가 하트 모양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할 수 있는 이 실버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최근에 계속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아까 그 실버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와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사실 크기가 조금 커가지고 데일리로 하기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싶다가도 맨투맨에 딱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바로 빈티지 헐리우드의 목걸이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액세서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브랜드도 한 번씩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 요즘 딱 트렌드에 맞는 그런 액세서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W 컨셉으로 넘어가 볼 건데 제가 최근에 진짜 푹 빠진 아이템이 뭐냐면 바로 실버 아이템이거든요. 요즘에 뭐 미니백도 다 실버만 가지고 다니고 신발도 실버 들어가 있는 거 신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실버백 중에 예쁜 제품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실버 제품은 바로 아포아의 미니백인데요. 여기는 원래 요 디자인이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실버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 이게 W 컨셉 단독 컬러여가지고 W 컨셉에서만 이 실버 컬러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미니백은 수납력은 많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뭐 카드나 뭐 아니면 차키 그리고 립밤 이런 것밖에 못 들고 다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들고 다니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얘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왜 안 사고 눈여겨보고 있냐면 제가 이미 다른 실버 가방을 샀어요. 그래서 실버 가방이 지금 집에 한 4개 정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만약에 실버 가방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사는 걸 진짜 진짜 추천. 이거 리뷰 진짜 좋아요. 이거 W 컨셉 들어가서 리뷰 한번 봐보세요. 다들 너무 귀엽다고 하시니까 얘 진짜 귀여워서 강추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예쁜 실버 색상 가방이 뭐냐면 바로 맛땡킴의 요거 아코디언 미니백인 실버 요건데요.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의 똑같이 생긴 지갑이 맛땡킴의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예 이렇게 가방으로 멜 수 있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도 너무 예뻐 진짜. 어떡해 실버 색상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어떡해. 얘도 물론 수납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리뷰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이 맛땡킴 고유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매도 나 완전 맛땡킴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탐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 포인트로 이런 실버 미니백 매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런 미니백들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버 미니백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제외하고는 요 맛땡킴 제품이랑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아포아 제품이 가장 좀 미니백 중에 예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실버 가방이 있는데 요건 이미 제가 주문을 완료를 했고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미니뮤트 제품입니다. 제가 미니뮤트의 아이보리 색상 가방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미니백인데도 불구하고 수납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브랫 미니를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이번에 실버 색상도 주문이 열렸길래 열리자마자 바로 1분 만에 구매를 해버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실버백은 바로 요 제품. 왜냐면 요즘에 미니백이 진짜 너무너무 초초초 미니백이어가지고 화장품 팩트 정도도 안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수정화장을 하려면은 이제 쿠션이랑 그리고 파우더 그리고 립 두 개 거기다 에어팟까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초초초 미니한 것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찾게 되는데 이 제품이 진짜 수납력이 너무 좋아요. 크기는 한 요만하나? 크기는 진짜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안에 수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아이보리 색상 구매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실버 색상까지 구매한 제품이에요. 뭔가 실버 가방의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저는 미니뮤트의 요 브랫 미니 실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구매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 언제 오픈이 되나 그 날짜 공지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딱 공지되는 날짜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1분, 2분, 3분 그 안에 결제를 맞춰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금방 품절 되어버리는 제품이어가지고 이게 좀 구매하기가 어렵긴 하고 저도 구매를 했는데 5월 4일 순차 배송이어서 아직 못 받았어요. 네 아무튼 실버에 빠져버린 제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미니백 3가지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최근에 엄청 빠진 게 있어요. 바로 키링에 빠졌어요. 요즘 가방에 키링 매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전 또 트민요로서 유행은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키링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검은 토끼의 해를 기념해서 나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토끼에다가 맛땡킴이라고 적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쯤 꼭 갖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에 매달고 다니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곰돌이 키링인데 심지어 이거는 갈색깔도 있어. 그래서 세트세트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너무 좋고 제가 이거 크기를 보니까 작은 크기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손에 했는데 이 정도 크기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도면은 이제 옆으로 메고 다니는 미니백에 매달고 다니기 좀 그렇고 이제 뒤에 매는 백백 같은 거에 귀엽게 메고 다니기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 키링 자체가 마리떼 제품 반팔티를 입고 있으니까 더더욱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위시리스트를 탈탈탈 털다 보니 벌써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혼자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쇼핑 계속하고 있던 거거든요. 제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나 봐요. 네 아무튼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배송이 오면 여름옷 하울이나 룩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쇼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